28만 6,9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롯데정보통신, 은는 동사와 연결종속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SM, 시스템 매니지먼트, 사업 및 C,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사의 SM 사업은 롯데그룹 내 유통, 식품, 화학, 서비스 등의 다양한 산업군을 아우르고 있으며, IT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임. 한편 C 사업의 경우 영업 제한 역량을 집중하여 SOC, 금융, 민간 기업의 C 사업과 ASP 사업에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6년 설립된 IT 시스템 구축 관리 전문 업체로 2017년 11월 롯데 IT 테크 주 로부터 물적 분할되었음. 대시 롯데그룹 사향 매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글로벌로지스, 한국도로공사 등이 주요 거래처임. 대시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인도의 해외 현지법인을 두고 있으며, 2019년 7월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대정보기술 주 을 흡수합병하였음. 재무 대시 인도네시아 법인의 역성장에도 베트남 법인의 성장 및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인 중앙제어의 연결 편입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율 상승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사업량도 차익 제거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롯데그룹사를 기반으로 안정적 수주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사업인 모빌리티 및 메타버스 관련 사업 본격화로 성장 동력 확보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4월 3일 기준 장마감 롯데정보통신의 시가 총액은 4,08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89위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의 상장 주식수는 1539만 6,331주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의 퍼은 13.41배이고 추정 퍼은 10.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6.0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8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8,08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80원이고 추정 EPS는 2593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5배, 28,08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6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8,75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88번지억 원, 400억 원, 34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99번지억 원, 347억 원, 284억 원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2번지 08% 쌓인이고 유보율은 569.7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2.34이며 전일 대비해서 4.52-0.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4.96이며 전일 대비해서 7.44 더하기 0.18%